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6번째입니다.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캔버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는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 일에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아름답다.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에 몰입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을 볼 때, 또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요리를 하는 어머니들을 볼 때, 또 사무실에서 양손에 전화기를 들고 정신없이 업무를 보는 그런 직장인들을 볼 때, 또그 중에서도 특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진지한 얼굴로 스케치북이나 캔버스를 연필이나 물감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경외감까지 느낄 정도. 몇년 전에 지금은 시카고에서 아트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 윤지원이가 제 초상화를 그려준 적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봤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저에게 누군가 제 모습이 담긴 그림을 그려준 게 처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워서 다시 이리로 이사를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가족반한테 늘 말씀드리죠.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1,000불짜리 체크 하나 끊어가지고 와서 목사님 개척합시다 했던 그 친구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그림을 이 세상에서 제가 받아본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 저의 모습을 그려준 것도 처음이어서 그러했지만, 그 그림을 보면 제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 저의 실체가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듯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주의 화풍의 그림처럼 모양이 똑같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지 뭐하러 그림을 그립니까? 저라는 사람의 내용이 그 친구의 그림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림이라는 건 항상 모델을 두고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감이 살거든요. 모델을 두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 얼굴을 그리죠. 그런데 모델을 앞에 두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건그 사람 마음속에 그 모델이 이미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파악된 대상은 캔버스를 채우는 내용이 되어서 그 화가들의 화풍이나 취향대로 사실주의나 묘사주의, 관념주의나 큐비즘 등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려지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대상의 실체는 하나예요. 아무리 주관에 의해서 대상의 묘사의 변모가 시도되었다 할지라도 그 화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그 실체는 하나란 말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캔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과 내용과 모양을 이미 정확하게 완성시켜 놓으신 상태예요. 그래야 전지전능이죠. 그건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와 인생들은 완전히 파악이 된 상태예요. 아담, 하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파악되었던 거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파악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작정되었고 계획되었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예측도 못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서둘러 수습해야 하는 그런 분은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내용을 각각의 인생과
그들이 살아야 하는 그 역사, 히스토리라는 그 캔버스 위에 겉으로 보아서는 각기 다른 모양처럼 보이는, 화풍이 다르면 다른 모양인 것 같지만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 고흐가 그리는 그림, 한 대상을 봐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대상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와 우주와 인생 각자는 거대한 하나의 캔버스예요. 거기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그려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수천 개의 퍼즐이 각기 객체로 막 존재하다가 하나로 모여 맞추어지면 거대한 어떤 그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하나도 그 그림이지만 그게 맞춰지면 바로 그 거대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와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설명하러 오신 분이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역사 속에서 그리신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지금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그려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역사와 공간과 인생을 통해서 지금 그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이시며 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여야 하는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3D 입체 영상으로 잘 그려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나 그들의 됨됨에 의해서 상벌이 주어지는 시기에 그 인간 주연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됨됨이와 성숙 정도에 의해 여러분이 상도 받고 벌도 받으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려내는 도화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려내는 하나님 주연의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라 무대 장치예요. 근데 이 기독교마저 인본주의가 돼버리니까 인간들이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조연 역할은 해보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게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 구절 갖고 예수님도 창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원어로 보면 선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먼저 계셨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려면 먼저 계셔야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표피적으로 읽으면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가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표피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수박 알맹이를 뜨면 그건 다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피적인 내용을 갖고 이단들이 우리 교회도 뭐 요즘 이단들이 슬며시 스며들어와서 쥐새끼처럼 요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미혹한다고 하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와서 헛소리들 하면은 성경책 들려서 저한테 보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응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게, 서문화교회를 그 사람이 흔들기 위해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할 게 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응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근데 나는 살살 피해 다니면서 딴 사람들을 그냥 상대 잘못 고른 거예요. 잘못 들어왔어요. 말씀 잘 듣고 회개하세요. 여기서 구원받고 가세요. 당신들이 신천지든 구원파든 여호와 증인이든 지방교회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쥐새끼들한테.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아, 16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세요. 만물의 창조 목적이 나오죠. 여기에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선제예요. 먼저 난 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 안에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섰다라는 건 stand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예수예요.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하늘의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그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걸 그려서 설명하기 위해 만물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만물의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의 본질적 의미이며 만물의 존재 원인과 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그건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건 존재로서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게 존재일 수 있어요. 있음이 되기 위해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건 곧 예수가 그 안을 채운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걸 연합이라 그래요. Union Christ. 그건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가 된다는 건 내 주체성과 존재성이 부정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종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걸 올바로 깨닫고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여 예수 안으로 흡수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면 자기의 존재성이 부정돼 버려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지체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그 중풍이에요. 그게 뇌성마비인 거예요. 예수가 머리라는 건 예수의 뜻 안으로 내가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렇게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의 세목 몇 개를 지켜내는 게 순종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종, 그 사마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이 되는 건 예수 안으로 항복되어 들어가 버리는 게,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게, 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지 않았으면 그냥 죽은 흙 맞구나, 아담 맞구나. 요거, 요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세요를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고,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 그러죠.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함의하는 거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부어서, 그걸 바라크, 복이라 그러죠? 복을 부어서 하나님을 그려내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근데 내가 선악 까먹고 선악의 분별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걸 마귀의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천지 만물이 등장해요.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 첫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묵시 속의 그 새 창조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첫 창조는 새 창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의 그 창조 끝에 안식이 등장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안식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는데 누가 알아듣냐고 그냥 욕을 해대가지고 아니 못 알아들으면 공부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모든 목사가 똑같은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설교를 합니까? 거기서 졸업하고 올라오는 데도 갈 데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릇을 만들어놔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평안한 교회에서는 자 골로새서에서는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예수로 수렴되고 있었죠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는 그죠 예수에게서 나와서 예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와 안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유기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뚝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다고 하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그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과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로 수렴된다 그러는데 모세는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조합하면 그 둘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안식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홀로 성취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죠. 물론 상징적인 여섯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버지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를 설명하세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새 창조를 이루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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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일곱 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 2장의 아버지의 일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새 창조를 말씀하세요. 그 새 창조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실 텐데, 여섯째 날에 마치는데, 여섯째 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여섯째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여섯째 날, 금요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어떤 일에 의해 뭐가 성취돼요. 그 여섯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금요일에 십자가가 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 2장에 쓰인 단어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 만물이 다 이룸에 십자가 위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 다 이룸의 모형이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다 이루어짐은 예수의 죽음에 의한 다 이루어짐이었죠.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시고 죽으심으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지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남자가 만들어지고 며칠 있다 여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날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남자가 잠이 들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메라포하는 거죠. 옆구리가 뚫려 갈비뼈가 적출이 돼요. 물과 피, 여자가 애 낳을 때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교회, 여자, 신부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섯째 날 골고다의 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걸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이야기, 예수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를 설명해 주는 게 역사이며 인생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복음으로 풀리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디나 성철 스님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읽었던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었어요. 루소는 100번 읽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놓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었단 말입니다. 왜? 표피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자.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절에 가지. 순 무공예로 밥도 맛있는 거죠. 스님들 얼마나 착해요. 착한 사람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 얼굴이 그냥 훤 광채가 나요. 목사들은 이렇게 꾀죄죄해가지고 말이죠. 성질만 독하게 생겨가지고. 심하게 웃으시네요.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 2장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안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바울은 그 현실을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는 만물의 그 본질적 존재 의의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묵시 속 그 목적, 그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창세전 언약이 예수에 의해 완료가 되는 그 커다란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천지와 만물이, 거기엔 인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형으로, 재료로 창조가 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료가 된 상태,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엄히 금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너희들이 뭐 안 보태줘도 예수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옛날 재건파에서는 그런데 이걸 곡해를 해서 짜장면도 못 사먹게 하고 뭐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고 머리에 파마하고 와도 안 됐어요. 그때는요. 일을 했잖아 얘가. 굽슬굽슬하게.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거는요. 안식,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일해서 성취되는 곳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라는 걸 계시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복음이라는 그 전체의 그림이 역사와 인생 속에 그려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기온, 말씀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붓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려내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로기온, 그래요. 로고스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고 로기온, 말씀을 맡았다 해서의 로기온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걸 그려내는 자의 자격이나 됨됨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려내는 내용을 로기온이라 그래요. 그걸 맡았다라는 건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캔버스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려내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맡은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혹자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걸 준행 의무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줘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볼까? 이게 말씀을 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켜낼 재간도 없었고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익이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 지키고 예수를 오히려 죽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죽여버렸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는 그 유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유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익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에게 걸려있는 단어지 맡은 자에게 걸려있는 단어지 맡은 자를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분명 맡은 자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안 믿었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그 필연성을 설명해 내는 거라면 그 역사와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내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역사와 인생이 예수를 그리고 설명해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예수가 오셨을 때, 말씀이 오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자로 존재하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에. 그럼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와 인생이 예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와 인생이 예수는 필요 없는 거야. 인간들도 스스로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예수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역사와 인생이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없음이라는 게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이 오실 때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이 그걸 즉각 믿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심지어 아담조차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먹지 마 그랬더니 먹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얘가 먹든 안 먹든 그건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얘가 이걸 먹어야 먹은 그 없음의 자리, 그건 정령 죽으리라, 무트타무트잖아. 없음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를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려내는지 나를 설명하는 게 역사고 성경이지. 이가 내가 주었더니 명령했더니 잘 지켜서 안 먹었네?
아니 얘가 먹었네?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근데 이걸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읽다 보면은 왜 그때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익혔다고 언제에 빠져서 1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묵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실수하고 그걸 수시로 메이크업하기 위해 또 다른 계책을 세워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로 자꾸 관심이 쏠리게 돼요. 기특한 것 같죠? 그렇게 보는 게 종교예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후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하니까 그래 나를 부인해야 돼. 아 이거 꾹 참아야지. 저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벼르는 거. 응? 그럼 벼르는 거지. 그거 언젠가 터지면 죽어요 그거는요.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부인, 내가 부인되니까 나는 없음입니다. 원래 죽은 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생기 불어넣지 않았으면 그냥 죽은 흙, 네페시란 말이에요. 원래 없음인 나를 확인해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지. 어떻게 쓰든지 허벅지를 찔러가며 나를 부인시켜야지. 노력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잘 안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인 할 뻔했는가? 요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내가 해냈어. 나는 해냈어. 쟤는 못했어. 난 담배 끊었어. 쟤는 아직도 피워. 나는 부인된 거고 쟤는 아직도 부인이 안 된 거야. 만약에 그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이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이런 죽은 흙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뻑뻑 빤다면 걔가 자기 부인된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구원자 예수, 은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려내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의 목적인 것이기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자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 고백했죠. 그때 딱 한 번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리로 계속 밀려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난 율법으로는 흠도 없는 자였는데 남들이 다 저 사람만큼만 살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네요. 그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걸 진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역사와 인생 그리고 우주라는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그랬어요. 제 말 아니야.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캔버스란 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를 그려내세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백성, 모든 백성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는 건 그 자기 백성 밖에 또 다른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만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 즉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 어떤 희생을 전제로 성취가 된 것임을 그려내시기 위해 아담들의 입에 선악과를 쑤셔 넣어서 이 마귀의 세상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죽어야 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내는지 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쉬운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은 거예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은혜가 빠졌을 때는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선한 일, 기특한 일을 해놓으면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거 안 먹었을 텐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막았을 텐데, 그게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렇게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그랬단 말입니다. 왜? 너는 못 막아. 거짓말하지 마. 못 막아. 금방 들통났죠? 저주하며 세 번 부인할 놈이 죽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숨 걸고 막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세 번 다굴기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여 세 번 부인할 그런 자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건 그 사랑의 주체를 주님에게 던져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선 내가 노력을 또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는 해냈고 너는 못했다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은 괜찮아 저기 있으라고 그래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종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날 안 알아주냐고. 밖에서 안 알아주니까 여기 와서라도 그냥 어떻게 나를 드러내보려고 하이 유치해요 정말. 집구석에서 마누라들이 그냥 계속 남자 취급을 안 해주니까 여기 와서라도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집에서 교회 와서 성질 안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고 그래서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를 성도라 하는 거고, 여기도 괜찮은데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애굽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갈대아울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는 다 살기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쾌락이 있고 최고의 재미가 있던 곳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 아니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걸 더 극대화시켜주는 게 구원 아니야? 이게 민속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아니 여기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 힘을 이용하여 만들어낼 테니까 당신은 그냥 도와주기만 하세요. 요걸 불신자라 그래요.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옥 자식들까지도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직접 그려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려내고 용서를 그려내고 사랑을 그려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그려내고
이렇게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도 미리 정하셔서 어떤 게 지옥 자식인지를 그들의 인생이라는 캔버스 안에 그려내세요. 저는 지금 뭐 굳이 존 캘빈의 이중예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중예정이라 부른다면 시비 걸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의 주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필요했던 거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기고만장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His story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빌립보서 2장 11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여서 지옥에 있는 놈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맞네요 라는 시인 고백을 끌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러기 위해서는 지옥 자식도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만들어서 지옥에 넣으세요? 아니요, 그 없음의 자리가 지옥이에요. 제발 불교의 무간지옥 뭐 이런 개념으로 지옥을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면 그까지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눈알을 빼세요. 내 껍데기를 벗기세요. 아니 나를 태우세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근데 왜? 쟤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냥 동화 수준으로 아픈데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게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뭐 이런 기독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역사와 우주라는 모델하우스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고 이 만물의 역할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아야 할 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알아야 할 자들이 모두 알아먹었을 때 이 역사와 인생과 우주라는 모델 하우스가 철거되고 오롯이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왜 만들어 놓고 멸망시키냐고요. 그러면 그건 멸망하기 위해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만 남는다 그래요? 예수만 남아요.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게, 나중에는 해까지 사라지죠. 계시록에 가면은. 그리고 진짜 빛인 하나님만 남잖아요. 예수가 드러나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건 그건 아니구나. 이건 모델 하우스였구나. 설명용으로. 예언약에 속한 모든 게 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말이 영원이에요. 누구만? 주만. 그러니까 모든 건 그 주.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게 맞는 거죠, 지금요. 다 낡아진대요. 멸망하여 없어진대요.
그 말은 이 역사가 두 개의 가치가 처절하게 싸우는 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피조물들의 그 의기투합과 연합에 의한 바벨성이라는 그 가치와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라는 가치 앞에 모든 것들의 이 연합이, 만물의 연합이 산산이 부서지고 낡아져서 예수라는 가치만 오롯하게 승리의 기호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라는 가치와 인간이라는 가치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바로 그러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자각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죠. 이걸 아는 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쟤네들에게는 허락 안 됐다 그러죠.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을 발동해 성취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죄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 인간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화되어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 가서도 나는 상을 받고야 말 거야. 왜? 상을 왜 받아요? 쟤랑 나랑 차등이 있어야 내가 돋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상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폭탄을 조끼로 입고 마구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상 받으려고요. 어떻게 기독교가 그런 저급한 종교가 돼버렸냐고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역사와 인간들이 내어놓는 모든 게 비록 선해 보이고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이군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만이 진짜 가치이고 선이고 의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이군요. 요거를 아는 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 배설물 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헛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알게 되자 그리스도가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 역할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지켜내면 내가 그걸 차곡차곡 카운트해서 상을 줄게가 아니라 그걸 지키건 못 지키건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실 때 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건 단순히 인간들이 합의하고 정의해놓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법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 규범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얼마나 이 교묘하고 교활한지 그런 거 몇 개 정해놓고 요거만 안 하면 잘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라고 지들끼리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건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아니야. 사건화되어 저질러지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벌을 하겠어라고 자기들끼리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다 죄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 개념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횡적 관계에서는 기실 죄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서로 자기들의 그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저마다 자기의 죄,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돼?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었군요. 진짜 착함과 진짜 죄가 뭔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 51편을 인용해다 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 4절이 거기서 인용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그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 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의 이해 득실, 그 결과로 죄를 따진다니까요. 제가 나 때렸어요. 죄예요. 제가 내 거 훔쳐갔어요. 죄예요.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실종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벌이라고 한 율법은 덕지덕지 다 끌어다 모아놨는데 진짜 계셔야 하나님만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자, 그렇게 죄라는 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종적인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죄라는 게 생산될 수 있을까요? 창조된 자인데 피조된 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에게 죄를 지어요? 혹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건가요? 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혹자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걸 굳이 창조하셔서 왜?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러면 묵시 속에서 그렇게 됐으면 그냥 묵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한시적인 모델하우스인 역사와 공간을 만들어서 왜 여기에다가 인간들을 내려보내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존재는 없었어요. 맞죠?
막 코아세르베이트 같은 유기물질이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막 생물이 되고 거기서 진화가 되어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원래 자리가 처음 자리가 없음이에요. 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 무였던 없었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걸 함께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니 심지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는 원래 없음이 그 어마어마한 존재 그 존재들이 감히 나는 없음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로 우리는 신분이 격상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아 나는 원래 없음이었구나 라는 걸 모르면 그게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와 이 우주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에 불과한 자가 맞습니다. 죄인 중에 계신 맞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요걸 배우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이들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서 올라가는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복음을 모르는 인간들은 그걸로 자기를 끝까지 자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염소들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 나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고 가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어떤 일을 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붓을 가지고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그리실 때는 죽어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이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비움의 삶, 희생의 삶이 맞는 거구나.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이 기독교 역사, 교회사가 계속 인간 중심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아무리 은혜를, 십자가를, 피를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은 많은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아니니까 도와주세요. 그 상대방을 의존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지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니 내가? 자기들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보겠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와 인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해와 설명용인 거지 여기에서 행해지는 행위와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결과가 변하고 도출되어지고 생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건 없음이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뭐라고 했어요? 혼돈은 there's no structure. structure가 구조물이 없어. 공허는 emptiness. 구조도 없고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없음이지 뭐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니까 뭔가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창조가. 근데 왜 거기서부터 출발시키냐고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보낼 거야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다를 가르쳐주세요. 근데 나오면 고생 직사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죄악의 세상의 모형이죠. 애굽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함은 덮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형이죠.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사용하여 노아를 구해낸 건 노아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그래서 노아의 얘기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덮은 거다, 거저 덮은 거다를 설명하기 위해 노아를 뻘거벗겨서 술 취한 자로,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 확 폭로시키고 샘이 그걸 그냥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다를 설명하는데 함은 어 벗었네? 야 그렇게 살면 돼? 이게 율법이잖아요. 요게 애굽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요.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이 덮어서 거저 없음인데 그냥 살려내신 게 복음이야를 설명하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넣어서 거기서 건져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차등 있게 주어지죠. 애굽에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부추와 마늘과 고기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종살이 열심히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요걸 마귀의 나라라 그래요. 종들은 자기가 한 성과에 의해 반대급부를 챙길 수 있는 게 종이에요. 이게 마귀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난 너희들이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졌더니 종살이 때 먹던 그걸 계속 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거기서 건져냈더니 그때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만나는 맛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 입맛대로 찾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전부 나, 내 거, 내 가족, 내 교회. 거기에서 예수님, 부처님만 빼면 저기 해인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여기서 드리는 기도와 뭐가 달라요? 이름만 빼면.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무당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구원 받았어요.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우슬초로 발랐더니 살았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가능한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옛사람, 옛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리멸렬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 발전해야 되는데 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게 점점 드러나. 이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 세 사람이 그냥 은혜로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죠. 예수 앞세워 거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 예수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 안 지키면 다시 애굽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근데 율법을 뭐하러 줘요? 어차피 구원할 거를. 역사 속에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옛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또 그려지고, 노뱀 사건이 또 그려지고, 성막 짓기가 그려지고, 모세의 죽음 등의 그림이 그들의 40년 광야 역사 속에 계속 그려진, 거기에서 그려진 건 다 인간들의 불가능이에요. 아, 인간들은 혼돈과 공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노뱀으로 그걸 그냥 쳐다본 자만 살게 하는 은혜로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를 그려내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교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마귀의 나라에서 그들이 원했던 게 부추와 마늘과 고기였어요. 그리고 법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율법이 없었어, 애굽에서는. 나왔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 내 주체성과 존재성이 묵살돼 버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래요. 인간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 왜 나온 거야 우리가? 이건 죽는 거지 뭐야 이게?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너 우리 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니?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맞아, 나 너희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애굽의 수치 잘라내고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이고 내가 니들 안에 넣은 내 예수로 너희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내 아들 만들어내요. 나는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아닌 만나가 이제 쏟아집니다. 근데 그 만나는 맛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름이 만나겠어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What is this? Nothing.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으면 뭔가 좋은 게 올 줄 알았더니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나예요. 이건 뭐야? 구원받았다고 뭐 하나님이 꽤나 뭐 도와줄 줄 알았더니 병도 안 고쳐줘. 사업이 안 되는데 부자도 안 만들어줘. 기적도 안 일어나. 만나예요. 근데 인간들에게 그 만나는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생명의 양식임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죄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마귀의 세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줬더니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나 니들이나 똑같어.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니들이 뭐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애굽이나 니들이나 똑같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더 착하지. 심지어 난 요즘 교계 신문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웬 싸움들을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교회가 아주 기도 제목이 됐어요. 세상의 기도 제목. 세상 사람들이 합심하여 철야 기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를 위해.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 번만 청종치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을 열 번 청종치 아니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를 하나님은 강퍅한 자라 그래요. 당시 고대 시대 때 왕은 한 나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 마귀의 나라를 모형했던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열 번 청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란 뜻이에요. 광야에서 니들은 애굽 왕과 방불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이 그렇듯 도저히 하나님 나라, 내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게 23절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왜 넣어줘야 되니? 은혜로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냐고요.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마귀의 세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옛사람을 죽여내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 돋보이는 캔버스로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게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혹 인생 동안에 그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야, 이 새끼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이러. 근데 저걸 살려야 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걸 가짜다, 저거는. 이렇게 함부로 그냥 정죄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는 슈바이처나 간디처럼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예수도 안 믿은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논문으로 유명해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받고 지키지도 못한 그들을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고 그게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다. 그러한 애굽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암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의 입에 선악과를 물려서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엮어내는 역사를 통해 그려내세요. 선악과를 물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야?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기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이생의 자랑 요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그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처럼의 그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아담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을 손수 찢어버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짠 의의 흰 옷을 입혀내는 게 그 입혀내시는 은혜의 그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까지 그 그림이 계속 반복되어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역사를 다 꿰어 맞추면 은혜, 예수,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그려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형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빛이 왔는데 빛을 못 알아보는 어두움이었다 그러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 근데 결국 교회를 만들어내고 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나 하나님이다를 그려내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중에서 당신이 선택하신 어떤 자들에게 복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에 의해서만 말미암게 되는가를 그려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아놓은 자는 못 봐요.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온전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며 할례였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 맞네요. 하나님 생기 불어넣어 주세요. 요 고백하라고. 로마서 3장 18절.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지켜서 상받으라는 게 아니라 니들은 유죄다.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처음 자리, 난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자가 맞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 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건 말씀이란 단어도 쓰여요.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그리로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지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만나와 안식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왔던 그 만나라는 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그 하늘 양식을 모형하던 거였어요. 분명해요, 그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준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할례, 이게 말씀이거든요. 예수, 말씀, 만나, 율법 다 같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왜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 죽고 신약의 그 율법의 본체 예수 그 신약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만나에만 한번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일간 일을 하게 하세요.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수시로 텐트 걷어 그럼 가야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신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신발은 해지지 않았어요. 옷, 의복 해지지 않았어요. 뭐 해야 돼요? 날씨, 여기처럼 따뜻해요. 대단하게 땔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무슨 일을 시켰어요? 6일 동안. 아니, 광야에서 율법 주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마. 무슨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6일 동안 무슨 일 했어요? 만나 거두어드리는 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 하면 죽여. 그럼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율법, 예수예요. 6일 동안의 삶, 여러분의 역사예요. 안식, 7이 묵시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 6일 동안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랬죠. 그럼 예수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믿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6일 동안 만나를 끌어모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내 힘과 노력으로 붙들려고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먹고 에너지 삼아 안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 만나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전날 거저줘버려요. 역사는 뭐냐면 만나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안식으로 못 간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저주는 예수에 의해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는 도화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만나가, 예수라는 그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일하라 하는 거예요. 해봐!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제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그 노력으로 안식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건 반드시 깨닫고 혹시 그 삶이 진심에 우러나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만나를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걸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만나 거두러 나갔는데 너 왜 율법 안 지켜? 그런다. 자, 만나와 율법을 지금 동일시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바스트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완전히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들의 먹이가 되어 예수가 이루는 나라가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안식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배불리 줘서 배 터지게 만들어 놓고 말 듣나 안 듣나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만나를 갖고 그들이 진짜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내가 한번 시험하여 그림으로 보여줄게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안식일날 만나 거두러 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 팔아서 헌금하고
론해서 미리 11조 땡겨내고,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상 받으려고. 헌금은 내는 만큼 손해예요. 그거 반대급부로 여러분에게 안 주어져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예수가 먼저 헌금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지. 빚내서 미리 땡겨서 내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10배로 튀겨주는 거 그런 기독교 없어요. 야, 헌금하는 거 이거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헌금하고 죄 짓는 거예요. 자, 그걸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자,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대답을 비춰? 내가 뭘 물어보면 다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대답을 못하죠. 아니잖아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찾아봤잖아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오면 인간의 죄가 폭로되죠. 당연히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첫 언약의 율법. 첫 십계명 돌판, 율법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인간의 죄가 폭로되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어요. 풍요의 신. 이게 죄예요. 우상 섬김. 하나님이 이건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도륙시킵니다. 칼 가진 자 나와라 그러고 3천명을 죽여버리죠. 그때 모세가 가로막죠.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중보자 예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봐서 살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율법은 법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은 두 번째 율법, 돌판이 내려왔을 때 뭘 기억해야 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멀쩡한 게 아니라 모세라는 중보자가 우리를 막고 서서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리고 예린을 살리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그 돌판을 보고 항상 환기해야 됐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로 산 거지 율법 지켜서 이렇게 산 거 아니다를 아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선 만나와 안식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게 6일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를 알기 위해선 그러면 그들 앞에서, 그 안식의 땅 앞에서 그들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7일, 안식일 전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온 것처럼 교회가 완성된 것처럼 그들이 안식의 땅에,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6일째 저녁에 누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앞을 가로막았었던 모세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사람 이스라엘이 은혜로 예수 여호수아 앞세워 아무 공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가 그려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유치하게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 말입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이죠.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우리를 둔 게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뒀다 그래요. 마귀의 세상에 선악과 쑤셔 넣어서 내려보낸 다음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는 예수를 보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예수로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야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이며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고백해야 되는 게 동일하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마귀의 세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들고 면목 없이 천국 문 가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수 피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떤 놈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걸 결합하지 못했을 때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갔을 때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뭔가 계속해야 되니까. 그럼 안식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걸 예수가 이뤄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 너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 너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 팔이 범죄케 하면 잘라. 이건 율법보다 더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더니 6일째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다그쳤어요. 안 지키면 죽어 니네. 근데 가나안 앞에서 자기가 죽어버리고 안 되니까요. 죽어버리고 그들을 안식의 땅에 넣은 것처럼 예수가 니들 눈알이 범죄하면 눈알 뽑아라고 이야기해놓고 지나간 여자 보고 가늠하는 음욕만 품어도 가늠이야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지키도록 회초리로 패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 다 이루었다가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 쉼이 있냔 말이야.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자유가 있다고 절대 방종으로 안 가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노동시키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은 맹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던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든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던가요? 집단 농장에서 자란 옥수수하고요. 자기 집 담장에서 자란 옥수수하고 크기가 두 배 차이가 난대요. 어떻게 된 건지. 자유롭게 그 자유를 아는 자가 진짜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자유를 안다고 방종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율법이 만나가 그렇게 우리의 어둠 없음, 처음 자리, 죄를 드러내는 거라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이건 수술을 한다는 뜻이죠. 수술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에게 쪼개서 골수 안에까지 너희들은 죄가 차 있구나를 가르쳐주는 걸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혼과 영과 뼈, 관절, 골수, 피 속에까지 죄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대안이 있잖아요.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행복해 하셔야죠, 오히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은 벌거벗겨져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는 이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예수의 의의 흰옷, 그 세마포 옷을 땡겨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므로. 그리고 행복해 하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이사야서 57장 1절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 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는 없습니다 라고 죽는 걸 평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그 마지막 최종 지점이 육이 죽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식,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 그게요?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이제 들어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간다. 문 열어!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이는 묻게 그냥 수명이 100살이 돼버렸으니 언제 미치겠어요 아주. 왜 몇 년 새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다 온 줄 알았더니 죽음이 왜 두려워요? 근데 그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무엇 단계 두려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자기를 그려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성도께서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딸이 무슨 장애가 있으신가 봐요.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그 어린 딸이라는데.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차도가 없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이런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또 메일을 쓰셨어.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 단 1초도 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만큼도 인식 안 하고 살았는데 뭐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게 말씀 맡은 거예요. 유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익입니다. 무슨 사건이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모든 건 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